저게 진짜 꽤 옛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영국의 그 공작기계 같은 거나 그런 문물 같은 게 조금 전달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또 늦게 들어왔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저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쵸? 아, 그쵸? 예. 네. 영조, 정조시대. 아, 그런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공작기계가 들어온 네, 거예요? 언제부터? 네. 우리나라 기계 산업이 들어온 거는 어떻게 보면 개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기계는 어떻게 보면 철도였습니다. 1899년에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처음으로 철도가 연결됩니다. 경인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같은 해에 동대문에 전차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철도를 부설을 했다면 그 열차는 외국에서 가져왔겠죠. 그렇죠. 네. 자,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간단한 공작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공작기계들이 정비창이라고 우리 부르는데요. 기계가 들어오면 정비창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기를 수입을 하더라도 정비창은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조 공장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일본에 제조업이 들어올 때 똑같이 마더 머신도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에도 공작기계 산업들의 뿌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그때 한국인 기술자들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공작기계 산업이 시작된 것이죠. 그때 만든 공작기계는 정밀도가 높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부가가치도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네. 산업화가 됐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산업이 생기고 네. 그러면 공작기계 산업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손으로 이 가옥면을 만지다 보면 이 단차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울퉁불퉁한 면이 느껴집니다. 최신의 공작기계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깎을 수가 있는 거죠. 공작기계의 생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밀도입니다. 이 공작기계로 만든 부품들이 자동차에 쓰이고 비행기에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에 쓰입니다. 만약에 이 정밀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가다 쓸 거고요. 비행기는 가다 떨어질 거고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작기계의 최고의 생명은 바로 저희들이 이제 정밀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저희들의 그 공작기계의 성능, 정밀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가공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공작기계를 이용해서 이 모 하나하나를 다 가공한 겁니다. 이 세상에 못 깎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막 큰 막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들로 막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조그만 변화들이 산업혁명을 전체를 다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변화는 공작기계의 정밀함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마더 머신의 이 정밀성이 인류의 발전사와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했을지 너무나 그러니까, 듣고 싶네요. 2.5mm. 그러니까 처음에 12mm에서 2.5mm까지 줄였던 네. 이 정밀도는 2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을까요? 지금 나노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진짜 정밀했을 때. 네. 머리털도 안 되는 정밀성을 왜 머리카락에 그쳐주잖아요. 구멍 뚫을 정도로 정밀해졌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요? 네. 지금의 공작기계, 네. 우리 절삭 가공, 네. 금속 가공의 정밀도는 1미크론입니다. 에이? 미크론? 1000분의 1mm. 이전까지는 2.5mm였지만 이제부터는 더 정밀하게 요구하게 되니까 네. 공작기계가 다시 또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굵기의 80분의 1 정도 머리카락의 80분의 1만큼 할 수 있다고요? 눈에 베이지도 않겠는데요 그 정도면?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있나?